오후장에 공략할 만한 공략주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너도 나도 다 오르는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이나 업종별을 봤을 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적이 굉장히 귀한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조율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역시나 이쪽도 IT 쪽인데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분기 영업이익도 253억을 발표하면서 작년으로 본다면 분기 단위로 계속 계단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캐스워드라든지 링 등 기존 고객사 대상으로 한 수요 증가가 계속 매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신규 고객사도 지금 확대되면서 좀 확장이 또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수익성 제품 수요가 실적 성장에 또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미세화되고 고단화, 그러니까 층을 쌓는 고단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식각 공정 내에서 소모품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하나 머티리얼즈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신제품의 식링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건 타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나 머티리얼즈가 아마 신제품 출시가 됐는데 이게 2015년 개발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고객사에게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식링 신제품 이제 매출이 올라온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요. 추가적으로 신제품 하이브리드 링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도 애드업이 될 수 있겠죠. 고객사 다각화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 내에서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고객사 다변화 확대에 대한 매출 확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실적을 본다면 올해 매출액은 3,500억대, 작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70억대 정도면서 역시나 30% 이상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0%가 이상 넘게 나오면서 오페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업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소형 IT 업체 중에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업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조금 다소 높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워낙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7만 2천 원, 손절가는 5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8만 5천 원까지도 목표가를 잡기도 했더라고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0.35%대 약보합권 5만 6,300원의 흐름이고요.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시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7만 2천 원으로 먼저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